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9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부터 할 텐데요. 조건에 보시면 원본 이미지 파일 저장 규칙 있죠?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나머지 리솔루션이나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컨텐츠 이거는 앞에 지시사항 보고 맞춰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100단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1번이라고 문제 번호만 이렇게 지정해서 임시로 파일을 저장을 해놓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림 효과부터 작성을 할 텐데요. 파일에 필요한 원본 이미지들 저장된 폴더 있죠? 그리고 브록 CD에서 파일을 불러다 쓰시면 돼요. 1급-1.jpg 파일을 열어서 이거는 컨트롤 A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림의 크기가 지금 400 곱하기 500보다 크기 때문에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거를 지금 출력 형태에 맞게 맞춰주셔야 돼요. 위치를 맞춰줬다면 필터로 가셔서요. 아티스틱에서 드라이브러 C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하시고 다음 세이브 패스 있죠? 엄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작업은 패스 툴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서 모양을 직접 바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수로 혹시 작성하실 때이 쉐이프 레이어가 아닌 여기 패스를 선택해가지고 모양을 다 만들고 났더니 여기 레이어 패널에 모양이 안 나타났다. 그런 경우에 시험 시간은 짧은데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패스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모양으로 바꿔주는 방법,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눈금 단위하고 여기 여러분들 그어놓은 가이드라인 있죠? 그걸 보고서 우선 이 패스 상태에서요. 이 엄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패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작업과 그대로 동일해요. 단지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가 아닌 패스를 선택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무 도형도 만들어지지 않고 레이어 패널에도 현재 새로운 추가된 레이어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패스 패널로 가보세요. 그러면 워크패스라고 해서 전에 사용했던 이름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세이브 패스를 여러분이 엄지로 이렇게 지정하고 OK를 해주시면 이 엄지 모양은 저장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존과 다른 작업인데요. 우선 레이어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새로운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선택된 이 공간에 색을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쭉 가서 보시면은 왼쪽 제일 첫 번째 거가 Fill Pass with Foreground Color라고 해서 정경색으로 패스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경색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자동으로 흰색으로 이 패스로 만들어진 도형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존 작업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엄지를 들고 있는 손 안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 파일에서 1급-2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 파일 모두 컨트롤 A에서 모두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레이어 3이라고 방금 불러온 원본 이미지를 컨트롤 T를 해서 위치와 크기 그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컨트롤 T 했을 때이딱손 모양으로만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는 여기 패스에서 다른 데를 해서 이 엄지 이 패스 영역 선택을 없애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영역 없애주고 다시 컨트롤 T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 크기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제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이 이미지 지금 엄지 쪽에 다시 레이어 2쪽으로 가셔야 되죠.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눌러주시고 이 픽셀 그리고 지정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손 들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이 된거 확인할 수가 있죠. 레이어 3에서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레이어 이제 3으로 다시 저처럼 선택을 해 놓으시고 다음 작업 진행해야겠죠? 다음 이미지 파일 1급 다시 3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은 불러와서 출력 형태 보니까 이 도장 모양만 필요하죠?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 크기는 3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를 해보세요. 너무 빨리 드래그 하시면은 배경까지 선택이 되니까 이 선택하실 때는 항상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몇 번의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해 주셔야 되죠.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고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바로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타난 거 확인하셨죠? 혹시나 이렇게 안 나타난다면 여기 이너 섀도우에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있죠? 이거를 체크를 없애 주시고 그다음에 앵글 각도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번 문제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다 불러왔죠?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을 해서 물음표와 느낌표 모양 만들어야 돼요.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물음표부터 만들도록 하죠. 물음표는 여기에서 심볼을 찾아보시면 이쪽에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물음표 만드니까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우선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 먼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색상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레이어 스타일로 가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되어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 그라디언트도 클릭. 색상이 총 3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에부터 색깔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색깔은 가운데 50% 쪽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여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지정. 오케이. 세 번째 색깔은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 색깔 입력, 그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케이.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모양 확인하시고 바로 그냥 오케이. 크기와 위치 지정해주시고 다음 모양 지정을 해야 되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물음표 바로 옆에 느낌표 있었죠? 느낌표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먼저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한 다음에 스타일 없애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있네요. 색상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스타일에서는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 다음에 바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크기, 위치, 회전까지 하셔야 되죠.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세요. T 클릭해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글자 나타날 위치 정도에 클릭하시고 글자 궁서체 바로 바꾸면 되죠. 궁서에서 35포인트, 그리고 여기에선 왼쪽 정렬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색상 따로 지정 안돼 있으니까 그냥 임의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 클릭하시고 이제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색상 두 개만 있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 주시고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색상 값 입력, 그리고 OK. 오른쪽 아래 것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역시 색상 값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 다음 OK를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지정되어 있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하시고 색상 값 지정되어 있죠? 하나만 입력하시면 돼요. 111111 입력하시고 OK. 그리고 창 닫아주시면 되죠. 위치 조정만 여러분이 이동 툴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1번 문제 다 확인하시고 끝이 났다면 파일에서 저장을 먼저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출용 파일 하기 위해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지정된 폴더로 가셔서요, 해당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JPG 파일 저장하셔야 되죠. 파일 이름 규칙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번호 1번이라고 입력하시고, 파일 JPG로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저장을 했다면 이제 이미지를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가세요.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고쳐주시고,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일 메뉴 다시 세이브 에즈 하셔서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잠깐 JPG로 가서 여러분 이름 맞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PSD 파일로 가셔서 파일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파일 닫아 주시고, 그다음 저장된 파일 이거를 여러분들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두 번째 거 파일 그 문제 2번 파일을 만드세요. 400에 500으로 그대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끌어다 놓고, 그 다음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이번에는 그냥 2번 파일로 임시 파일 만드시면 되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그림 효과 지정 있죠. 1급 다시 4번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서 마우스로 끌어다 놨죠. 모두 컨트롤 A를 하시고, 그다음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름 그레인 지정을 위해서 필터 아티스틱으로 가신 다음에 필름 그레인 실행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출력 형태 보면은 마우스로 Shift 누르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좀그이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색상 보정을 1급-5가 아닌 1급-6번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 안에다가 1급-6번 파일을 나오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스타일 처음 만드는 거니까 스타일 없음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요. 모양 바로 찾도록 하죠. 여기서 네이처에 가서 해당 꽃 모양을 찾아보시면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플라워 2이 해당되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마우스로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스타일 아까 미리 없음으로 조정해 놨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눈금다니 보고 맞춰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1급-6번 파일을 그대로 이제 불러와 주세요. 이 파일은 모두 다 그냥 선택해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거를 우선 Shape 1과 Layer 2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서 이 안에 보여지도록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색상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lt 클릭 다시 한번 해서 원상 복구를 그냥 우선 해놓고, 출력 형태 보시면은 그릇 중에서 지금 이 그릇과 이 그릇만 색상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두 툴을 사용을 하셔서 이두개 그릇만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저 그릇을 바로 선택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색깔 바꾸는 거 이제 해야 되겠죠?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그랬어요. 레이어 2 상태에서 이 어저스먼트 클릭하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 체크 하신 다음에 보라색을 항상 300 정도로 그렇게 위치를 했었죠? 채도는 50 정도로 조절을 할게요. 그러면 색깔 진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더 이상 이건 필요 없는 탭은 닫아버려서 이렇게 놓으시고, 레이어 펜을 다시 보이게 해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Alt 클릭을 경계선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지정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색깔, 여기 휴 세츄레이션에서 지정한 보라색 계열이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게 색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휴 세츄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2와 이휴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Shape 1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그 다음에 배브랜드 엠보스 선택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나타났죠? 만약에 여기 광선 보여지는 게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아우트글로우에서 색상을 사이즈를 뭐 10이나 15 정도로 조절해주면 좀더 강하게 보이겠죠? 자, 레이어 패널 다시 제일 위쪽 거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1급-5번 파일 아까 안 불러왔으니까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 파일 드래그해서 볼까요? 어떤 것만 필요한가요? 밑에 배경은 빼고 이 모양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 툴로 따셔도 되고요. 다른 거 뭐 시도를 해보셔도 돼요. 어떤 툴이 편하진 여러분이 자꾸 써봐야 되거든요. 저는 패스 툴을 이용해서 필요한 경계만 이 패스로 따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겉에만 선택 영역을 패스 툴 먼저 했고요. 패스 이제 패널에서 컨트롤 클릭해 주시면 이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말고 닫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에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키로 컨트롤 T 종료하시고요. FX 가서 드롭 섀도우를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드롭 섀도우 했을 때좀잘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씩만 크게 조절을 해줄게요.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를 10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색이 좀더 넓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지시가 이너 섀도우죠? 자, 두개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은 저희 쉐이프 툴에서 방금 꽃 모양은 했었죠? 이제 장식 모양을 만들면 되겠네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쉐이프 모양을 다른 거로 바꿔야 되죠? 어너먼츠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해당된 장식 모양을 찾아주세요. 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선 스타일 지정되어 있다면 스타일 반드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색상 지정 OK. 그 다음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입력 OK. 그 다음 바로 OK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스트로크도 선택해야 되죠. 스트로크 하시고 2픽셀 지정하시고요. 색상 컬러 하나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컬러 클릭하시고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 OK. 그 다음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OK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지정됐으니까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 컨트롤 T 종료하시고 이제 문자 입력하셔야 되죠. 자,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 글자 지시 보시면 궁서에 45포인트죠.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 OK. 그 다음 글자 바로 이제 클릭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지정하고 했었죠. 여러분들 현재 레이어가 글자가 선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현재 레이어가 다른 글자 상태라면은 반드시 클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이외에 옵션 바를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글자의 속성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글자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레이어 패널 해당 글자 클릭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셔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제 확인을 하셨다면 OK 눌러주시고 이거 글자가 살짝 물결처럼 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T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는지, 잘못 수정된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파일 그냥 그대로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주셔야 되죠? 제출용 파일 저장할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다른 이름 저장해야죠. 먼저 저장은 JPG부터 파일 이름만, 문제 번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8 정도로 지정, OK, 저장.
그 다음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하신 다음에 40에 50으로 크기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가 조절된 파일은 파일에서 다시 Save As를 하셔서 이번엔 문제 2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이 끝났다면 창 닫아주시고 그 다음 이 두 개 파일을 여러분 제출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 3번, 4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